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일 이슈, 마켓무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력케이블과 변압기의 강세장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 전력케이블 그리고 변압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오른 종목 10가지를 꼽아봐도 그중에 여러 가지의 종목이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변압기와 전력케이블이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인공지능이 촉발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의 증대 때문일 것입니다. AI 검색은 전력 사용량이 일반 검색과 비교했을 때 10배가량의 전력을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을 검색할 때 그냥 기본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면 1회당 0.3W씨의 전력을 사용하고요.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3W씨의 그러한 전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AI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 전력의 대한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22년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량이 460 테라와트시 정도였다면 2026년에는 1050 테라와트시까지 두 배 이상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변압기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일반 가정까지 옮기는데 전압을 변경해주는 그러한 기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전력 관련 케이블과 그리고 변압기 시장 투자 포인트 또 어떤 게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I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 또한 전력기기 그리고 케이블 관련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조 3,5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 노후된 전력을 다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 국내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LS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에 따른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중국 기업을 점점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대체로 대한민국의 기업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 국내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본국으로 회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금 끌어들이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전력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RE100을 좀 준수해야 됩니다. 기업 사용의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100%를 충당하기 위해서 역시나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엠텍입니다. 박성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영 엠텍은 삼성중공업에서 소재 사업 부분이 분산한 주강 전문 업체입니다. 이 주강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선박 엔진 구조재부터 산업 전반에 필요한 철강 소재 구조물 구조재까지 다양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선박료 엔진 제조사와 그리고 발전 및 철강 플랜트 제조사, 건설회사 등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하나 나오고 있죠. 조만간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번 주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발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용, 원자력 발전 터빈용 부품을 만들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제공을 하고 있는 삼현 엠텍이 이 원전 관련 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최근 이제 중국 제재로 인해서 이 풍력 발전 사업도
EU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조선 업황이 이제 수주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업황이 호황이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이번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자산 가치 675억 대비 시가총액 606억 원으로 충분히 이제 이슈만 붙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력을 일정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4,6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4,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한 5,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이슈와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글로비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상승하면서 127,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딱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국에서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금융 캐피탈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곧 자동차 판매량도 다시 한번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캐즘이 좀 강했던 이유가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었죠. 내연 기관에 비해서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보조금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뭐 캐즘에 대한 전기차 구매를 못하셨던 소비자들도 한 번은 좀 돌아서서 좀 보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판매량이 워낙 지금 뭐 좋습니다. 뭐 현재에서도 지금 현재 엘라바마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운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글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정몽구 회장님이 좀 건강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좀 계속해서 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남아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의 순환 출자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그룹주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출자고리에서 하나의 지주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현대 글로비스가 될 수가 있죠. 뭐 그 이유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과거에도 한번 뭐 현대모비스를 회사를 분할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다시 한번 합병하면서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과거에 뭐 시도를 시도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2015년도, 2016년도도 그랬던 것 같고 2018년도에도 한번 또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했지만 그거 갖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현대글로비스 이제는 정말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글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차트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계약보다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올라와서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차선책으로 현대글로비스를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삼익 THK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중에 가장 좀 부각을 덜 받은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흑자를 내고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한 로봇 관련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 조금 이제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흑자를 내고 있는 와중에 좀 몇 가지 좀 이슈력이 발생이 되면서 최근 로봇 관련 주들이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이 메카로
메카트로 시스템 그리고 LM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산업 설비 자동화나 반도체 제조 장비, 시험 장비, 정밀 의료기기, 공작 기계의 필수 요소 부품인 이 LM 시스템과 LM 가이드, 볼 스크류, 서버 모터, 감속기 등을 조합한 이 메카트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이 무인 공정을 위한 인간형 형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로봇 휴보 로봇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오면서 최근 웨이퍼 이송 로봇 업체 슈림 로봇도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LM 가이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이 패키징 설비에 웨이퍼용 이송 로봇을 이제 적용이 돼서 납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1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대략 11,900원 정도 잡고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13,300원 조금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한 14,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계별로 노리시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참 뜨거운 기업이었는데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